네, 7월 10일 금요일 오늘자 매일경제신문과 함께 주요 기사들을 저희가 체크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인사이트K의 배종찬 연구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이제 매일경제신문을 좀 들여다보기 전에 간밤에 나온 박원순 시장과 관련한 속보 소식부터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박원순 시장의 마지막 모습이 이제 북한산 일대에서 확인이 됐다라는 속보가 뭐 간밤에 전해졌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상황인지부터 좀 정리를 해볼까요, 소장님? 네.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 서울시장 박원순 시장이 숨진 채 이제 발견이 됐는데 어제 거의 하루 종일 이 박원순 시장의 이 행방과 관련해서 너무 묘연했기 때문에 그리고 불길한 일이 있는 것 아닌가라고 해서 인터넷을 비롯해서 관련 뉴스가 보도되면서 시민들도 상당히 또 불안하고 또 어떤 일이 있을지 참 예측하기가 힘들었었는데 결국 박원순 시장이 0시 정도 좀 됐던 것 같습니다. 보도 알려진 바로는 북악산 숙정문 인근에서 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아직까지 정확한 이 사인은 알 수가 없는데 경찰도 지금 그 부분을 밝히고 있지는 않은데 상당히 심리적 압박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실종 신고는 딸이 어제 한 오후 5시쯤 돼서 넘어서 이 아버지가 이상한 이야기를 남기고 연락이 되질 않는다, 두절이 됐다 이렇게 해서 경찰도 수백 명이 동원이 됐고 구급대원 또이 심지어는 드론, 경찰견까지 이 핀란드죠. 핀란드 대사관부터 이 와룡공원까지 일대가 샅샅이 이제 수색이 됐는데 그래서 저녁 늦은 무렵에는 뭐 관련된 속보 뉴스가 전해지기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다시 한번더 확인이 됐었고 이 자정 무렵에야 이 숨진 채 발견이 됐습니다. 이 박원순 시장이 심리적 압박에 상당했던 이유는 극단적 선택을 하기 전에 전직 이 서울시 공무원으로부터 이 성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 그래요. 그래서 그 관련된 내용이 아주 상세하게 알려지거나 확인된 바는 없는데 대체적으로는 이것이 상당히 이박 시장에겐 심적 부담이 됐고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어제 이제 뭐 일제히 좀 보도가 됐습니다.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서 이제 고소가 좀 접수가 됐다. 뭐 이런 보도가 좀 있었는데 뭐 저희가 뭐 자세한 내막을 뭐 아직까지는 좀 확인하기는 어렵겠지만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전직 이제 서울시의 여자 비서였던 것으로 이제 알려지고 있는데 관련된 내용이 보도된 것을 보면은 2017년 이후에 박원순 시장의 성추행이 이어졌다고 이제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텔레그램을 통해서 박 시장이 여러 사진들을 수차례나 전송을 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본인 외에도 더 많은 피해자가 있다. 또박 시장이 두려워서 아무도 신고하지 못했지만 본인은 용기를 냈다. 그래서 경찰에 고소를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게 확인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공소권 없음, 박 시장의 이제 사망으로 공소권 없음으로 이제 수사 종결된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뭐 경찰이 됐든 아니면 서울시가 됐든 이 내용이 더 밝혀질지도 알 수가 없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그뿐만 아니라 뭐 앞서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최근에 뭐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그린벨트 해제 때문에 좀 심리적인 압박도 뭐 느꼈다 이런 보도들도 나오고 있는데 외신들도 이제 박원순 시장의 사망에 대해서 또 많은 보도를 내놨더라고요. 어떤 분석이었나요? 일제히 보도가 됐습니다. 서울시장은 선출직으로는 대통령 다음으로 또 대한민국에 뭐 서열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신의 경우에는 선출직 2위 그리고 잠재적 대선 후보 2022년 대선 후보로도 거론이 되어왔던 박 시장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하게 또 상세하게 보도를 했는데 이 사망 사건에 대해서 이 로이터 통신도 그렇고 AFP 또 AP 그리고 블룸버그 통신 CNN까지 아주 이박 시장의 개인 또 신상과 관련된 내용, 과거에 또 시민사회단체에서 활동했던 내용, 최근의 활동까지, 그리고 이 월스트리트 저널은 코로나19 대응에서 아주 공격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응했던 시장이었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고요. 뉴욕타임스는 한국에서 대통령 다음으로 힘이 센 선출직 공직자가 숨졌다. 이렇게 소식을 전했는데, 속보로 전했는데, 또이 영국의 더타임스는 박 시장의 이번, 사인, 배경이, 이게 뭐 경찰에서 확인된 건 아닙니다. 더 타임스의 보도인데 성추행 혐의로 상당히 심리적 압박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는 내용까지 포함해서
보도가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원순 시장의 전일 오후 실종 신고부터 수색 그리고 시신 발견까지 많은 속보들이 전해졌습니다. 결국에는 숙정문 인근에서 박원순 시장의 시신이 발견이 됐고 지금 서울대병원으로 이송이 돼서 안치가 됐다라는 속보가 간밤에 전해져서 저희가 그 관련 얘기를 먼저 정리를 해봤고요. 이제 신문 기사로 넘어가서 좀 투자 아이디어가 될 만한 기사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자 매일경제신문 19면에 실려있는 기사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언택트 열풍이 불고 있는 가운데 삼성전자의 사이니지, 즉 상업용 디스플레이가 시장에서 넘버원 위치를 굳히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전 세계를 강타한 코로나19 여파로 이 사이니지 시장이 빠르게 커지고 있다고 하는데 그 배경이 뭘까요? 더 성장하고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코로나19 국면에서 대면하지 않고 비대면 방식의 영업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삼성전자의 사이니스, 즉 상업적 디스플레이입니다. 이것이 더 성장하고 그리고 점유율도 높아지고 있다는 관련 내용인데요. 비대면 방식 선호도가 그만큼 이제 코로나19 국면에서 높아졌고 이렇게 하나의 새로운 시장, 또 더 성장하는 시장, 틈새 시장이 되고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키오스크 같은 경우에도 요즘에 뭐 음식 또 관련된 패스트푸드점을 가더라도 직접 점원에게 무엇을 주문하겠다고 이야기하기보다는 메뉴를 다 키오스크 상태로 버튼을 눌러서 선택을 할 수 있거든요. 그만큼 상업적 디스플레이, 이 디지털 플랫폼 이것이 훨씬 더 활동 폭으로도 증가되고 있는 그런 상황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지금 이 글로벌 상업용 디스플레이 시장의 또 점유율 현황은 좀 어떤가요? 우리 기업들의 시장 경쟁력이 상당히 또 좋은 것이 바로 이 분야인데 네. 상업적 디스플레이 기존의 디스플레이 강자가 상업적 디스플레이도 상당히 강한 면모를 보이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올해 1분기에 삼성전자가 상업적 디스플레이 시장에서 34.2%로 1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게 이 전년도와 비교하더라도 계속해서 그 점유율이 늘어나고 있고 또 2위 기업은 LG전자가 14.5%, 일본의 NEC가 5.8%. 그래서 코로나19 국면에서 일종의 수혜를 받는 언택트 분야로서 주목을 받고 있는데 이 분야에서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우리 기업인 LG전자까지도 그 점유율을 높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삼성전자가 뭐 말씀해 주셨다시피 지금 글로벌 시장 점유율 1위를 기록하고 있는데 시장 내에서 삼성전자의 역할과 행보는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그러면? 점유율 1위 기업인 삼성전자가 네. 기술력까지도 갖추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상업 디스플레이, 또 사이니스의 인공지능 기능, AI, 또 클라우드를 기반하고 있는 디지털 플레임까지도 더 탑재를 해서 앞서 나가고 있는 기술력까지 보태지니까 더 앞서 나갈 수 있는 또 기반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한편 이제 삼성전자는 이 분야에 앞으로 더 많은 이제 투자를 하겠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앞서가고 있는데 여기에 기술력까지 더 보태졌고 더해졌고 여기다 다시 삼성전자가 하나의 틈새 시장으로 코로나19 국면의 수혜로서 언택트 분야가 될 수 있는 상업적 디스플레이, 상업 디스플레이 더 많은 투자를 하겠다, 주도하겠다. 그래서 이른바 이 혁신적인 스크린 에브리웨어 시대를 주도하겠다라고까지 표방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 시장도 상당히 주목해볼 가치가 있어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삼성 그룹주들 흐름을 그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삼성전자는 지난 7월 7일에 2분기 잠정 실적을 발표를 했었죠. 주가 그날 3% 가까이 밀린 이후로 약세 흐름이 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전일 약보합권에서 마감이 됐고요. 삼성물산 1%대 하락세 보여줬습니다. 반면에 삼성 SDI 뭐 신고가 행진인데 전일도 주가 흐름 좋았습니다. 2% 가까이 올라 39만 3천 원의 종가가 형성이 됐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박원순 시장의 시신이 결국에는 숨진 채 발견됐다라는 속보와 함께 삼성전자와 관련된 투자 아이디어 기사 만나봤고요. 지금까지 인사이트K의 배종찬 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